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리온 외식사업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유기농 와인이랑 바이오다이나믹 그리고 내추럴 와인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컨벤셔널 와인이랑 다른 점은 먼저 유기농 와인은 제초제, 살충제, 그리고 화학적 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포도 농사에만 관여를 하고요.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체에 굉장히 무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인 바이오다이나믹은 앞서 말씀드린 그 유기농 와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초제, 살충제, 화학적 비료 일절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야생 효모만 써야 되고요. 갓 자체를 정화시킨다는 느낌으로 소풀이라든지 달의 주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농사에 좀 더 관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바이오다이나믹은 유기농과 다르게 양조에도 관여를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또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내추럴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추럴 와인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걸 모두 다 해야 되지만 이산화황이라든지 산화보존제를 일절 넣지 않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인간의 개입 그리고 첨가물이 일절 없는 와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픈했을 때는 굉장히 청소에 맡아보지 못한 특이한 파마향이라든지 조금 역할 수는 있지만 에어링을 통해서 금방 날리신다면 그간 드셔봤던 와인보다는 훨씬 특이한 와인 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르 켄더만의 블랙타워 아이스 로제인데요. 특이하게 이 제품은 아예 얼음을 타서 먹으라고 출시한 제품이에요. 탄산이라든지 당도가 떨어지지 않고요. 100% 오가닉 와인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로제 와인에서 쓰지 않는 템프라뉴라는 품종을 썼는데요. 일반 다른 로제보다는 세미드라이 형식으로 우리나라 음식이랑 매칭을 한다면 간단한 음식 중에 떡볶이 음식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약간 달달한 불고기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게다가 로제 와인은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많이 찾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얼음을 바로 넣어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으니 고객님들도 한번 마셔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페인 쿠네라는 스페인 대표하는 와이너리인데요. 이 와이너리는 특이하게 스페인 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로리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V로 조그만한 표시가 있는데 비건 마크입니다. 보통 와인을 양조할 때 계란 흰자는 일반 즙을 파쇄했을 때 나오는 와인의 불순물이라든지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에 계란 흰자 동물성 지방 단백질을 넣어서 응고시켜서 달에 앉힙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걸러서 좀 더 부드러운 탄닌도 얻을 수 있고 좀 더 맑은 빛깔의 색깔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V 스티커가 그 계란 흰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표시입니다. 네, 세 번째 제품은 본테라 에키녹스 레드 제품인데요. 특이하게 훈차이토르라는 칠레 브랜드에서 소유한 미국 와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특이하게 많이 쓰지 않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아닌 푸티시라 메를로 베이스의 제품입니다. 이거 덧붙여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농 와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바이오다이나믹이라고 소풀이라든지 달의 주기에 맞춰서 땅의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춰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3년 정도 심사기간을 거쳐야만 인증받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앞에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산자가 퀄리티 있게 만든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까베르네 소비뇽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유순한 제품이어서 육류보다는 간단한 음식이랑도 매칭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와인은 양가라의 루산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호주에서 만드는 제품인데요. 양가라 자체가 100% 오가닉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론의 남부 지방에서 향이 좋고 산도가 낮아서 블렌딩 품종으로 들어가는 포도입니다. 하지만 향이 좋고 산도가 낮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로제 와인 같이 캐주얼하게 드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산도가 낮으니 너무 차게 드시진 마시고요. 칠링하셨다가 상온에 두시면서 천천히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드셔보시는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완전 칠링을 해놨다가 상온에 둬서 천천히 올라가는 온도를 느끼면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적정 온도에 맞춰서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잔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와인은 양가라의 PF 시라즈인데요. 프리저브 프리로 PF는 이산화황, 무수화황산을 일절 사용하지 않은 내추럴 와인을 뜻합니다. 오픈해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소한 향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에어링을 통해서 향을 먼저 날려주시고 드신다면 기존에 드셔보시지 않았던 특이한 맛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잭슨 패밀리가 호주에 진출하면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이런 내추럴 와인을 시도했다는 점은 굉장한 도전이고 굉장히 트렌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호주 내추럴은 일반 프랑스라든지 이태리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마향 냄새라든지 역한 느낌이 좀 적고 마일드한 편입니다. 한식이랑 와인 드신다면 간단한 반찬 종류랑 드셔도 굉장히 매칭이 좋고 앞서 말씀드린 로제 와인처럼 테라스나 아니면 놀러가서 간단하게 꺼내서 드시기에도 굉장히 캐주얼한 제품입니다. 보여드린 다섯 제품 말고도 여기 롯데백화점 잠실점으로 오신다면 좀 더 많은 친환경 와인과 내추럴 와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